오랜만에 허버 촬영하러 왔어요. 저희 멤버 각 탄생석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표현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제 원래는 이제 타이틀곡이나 그런 의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녹여내고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저희가 커버 촬영을 통해서 각자 멤버별로 탄생성에 맞게 소품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커버 찍을 때는 진짜 내가 멋있게만 나오면 되니까 맞아. 멋진 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멋진 척 했지. 뭐 내가 제일 자신을 45도 45도 보여주고 있다. 손에 제일 힘들었어. 10장만 찍어라. 네? 문제야. 적당히 해야 돼. 뭐든지. 맞죠? 아직도 그곳에 살아. 네, 보컬입니다. 그릴 떡갈비 봐. 아니, 그릴 떡갈비 먹을래 나. 오빠 치네. 맛있어. 위에 뭐 장식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잠시만 이거 일단 맛 좀 보자고. 내 진 설계가 잘 돼 있는데. 방이라서 너무 아쉬웠고요. 7주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항상 나오신 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팬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브페인트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헤어팁이나 브이앱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 너무 재밌었고 또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뉴기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밤하늘은 그대로 물들었네요. 한 폭의 그림은 너와 나 단둘이네.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지기를 바래. 너만을 지키길 바래.